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진 유일한 힘이 진실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전 많은 여성분들이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아 이제까지 우리가 성범죄를 겪은 것이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의 잘못이 아니었구나 라고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입을 열 수 있게 되는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미투를 이야기한 이후에 미투 그리고 위드유를 외쳐주셨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런 음성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됐고 또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을 제가 만나면 대부분 우세요.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너무나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실을 발견하는 길이, 진실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는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말 최대한의 용기로 최선을 다해서 생존해가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지, 어떻게 제대로 범죄자를 처벌해줄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